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이벤트가 많았던 하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CPI나 PPI의 발표를 앞두고 물가지표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유가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은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있었던 이벤트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오늘은 애플의 아이폰 15가 발표됐고 가격을 제외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또 발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15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요. 이 전작과 같이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로 함께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아이폰 15의 시리즈는 전작보다 가격이 $100 정도 원래는 인상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 모델은 $799 그리고 프로 모델은 $999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이번에 모두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 USB-C 타입의 충전 단자가 도입됐는데요. 아이폰에 USB-C 타입이 도입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 관련한 타입들을 장착을 하게 된 것이 이번에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기본 모델에는 플러스와 다르게 이 아이폰 14 고급 모델에서 채택됐던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함께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충전 케이블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2017년에 등장해서 탈모를 연상시켰던 이 노치 부분은 이번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좀 깔끔하게 앞 화면이 구성된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의 고급 모델을 보시면 티타늄과 관련돼서 케이스가 또 새롭게 변신을 했는데요.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 프리미엄 합금은 어느 금속에 견주어도 가장 높은 비강도를 자랑한다면서 이로써 애플이 사상 가장 가벼운 라인업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뜻하는 베젤은 더 얇아지게 되면서 이 스크린 자체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고급 모델의 경우에 업계 최초로 또 3나노미터 칩인 A17 프로로 구동이 돼서 더 빨라지고 몰입감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등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일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고요. 매장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출시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애플워치 9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검지와 엄지로 또 기기를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더블탭의 기능이 삽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새로 이렇게 또 출시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사실 오늘 유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이 단기 전망 보고서에서 9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발표를 반영해 글로벌 원유의 재고 감소량이 올해 3분기 하루 60만 배럴, 4분기에는 하루 2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분기 브렌트유에 대한 가격 전망은 그래서 기존 배럴당 $86에서 $93까지 상향 조정됐는데요.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향후 몇 달간 글로벌 원유 재고 하락이 유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OPEC에서도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의 전망치를 종전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원유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가 있겠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게 브렌트유 관련된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유가가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11개월 만에 무려 최고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되면서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유가에 대한 상승도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오라클과 관련된 개별적인 실적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라클의 급락도 투심을 악화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일단 오라클은 1분기에 124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밝혔는데요. 물론 월가의 컨센서스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고 조정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4센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이어졌던 것이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46억 달러로 전년보다는 30%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매출이 17% 증가한 31억 달러,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15억 달러 정도로 66% 같은 기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54%가량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분기 지침으로 제시했던 수치 역시나 월가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라클이 최근에 인수한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인 서너를 제외하고 매출이 5에서 7% 수준 그치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이 결과가 생성형 AI 수요가 더 넓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또 AI 쪽에서 원래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기대만큼 사업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까지 하향 조정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정규장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13% 정도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1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또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